자, 오늘 차량 니로입니다. 일명 저희 소리질러, 저희 유튜브에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니로 소리질러 고객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오셔갖고 탄피 추가 장착 하나 하시고 강원도 갔다 오실 때 어떤다고 네. 하셨죠? 네, 확실히 밟아주니까 네. 계속 이제 길어졌어요. 아, 그러다가 하고 하고 이제 떨어지니까 네네. 그게 한 두 번 되니까 더 잘 나가더라고요. 네. 아, 얘가 이제 적응이 됐나 보구나. 그러니까 네. 자, 네. 여기 60km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오셔서는 딱 구조 변경을 좀 하면서 또 장착을 했는데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저희 제품이 뭐 안 달린 거 없이 다 달려 있고. 세팅값 말씀해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저희 제품 모두 퍼펙트하게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라파 플러스 원도 더 이상 흡기관에 감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감은,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그 스크루 다 그거 떼는 것도 좀 아깝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저희 만난 지 벌써 얼마나 됐죠? 1년 좀 넘었어요. 네, 1년 좀 넘었는데 저희 제품 나오실 때마다 언제 나오냐 할 때마다 좋아지는 거 많이 느끼시고, 저희 피니시모토의 베스트 고객님이십니다. 고객님의 한 반의 반의 반만 따라가는 고객님들이 믿음만 갖고 저희 피니시모토에 방문해 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또 하나 장착했는데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고속을 한번 네. 지금 확실히 네. 네. 좀 밟아보면 더 틀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네. 장착하고. 네네. 네. 그러세요. 네. 어차피 지금 약간 구조 변경을 하면서 위치도 좀 바꿔가면서 길대표가 거의 전에 다 달려있던 제품이 장착되어 있던 것 같다가 다 떼고 다시 또 작업을 해갖고 작업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어차피 전화 주셔가지고 또 후기는 주실 거니까 여기서 유턴해서 가죠. 네. 오랜만에 저도 이 차 타고 싶어갖고 한번 탔습니다. 네. 똑같은 100이라도 네. 100이 아니에요. 이 밀어붙이는 힘이 더 좋아지고 토크가 더 아, 그러네. 네, 좋아져서. 아, 지금 오랜만에 타보는데 네, 차 너무 좋은데요? 네, 역시 유턴할게요. 네, 연계도 또 좋아졌고. 네네. 네, 지금 23.4. 23.4? 네, 네네. 23.4네요. 지금 저기 시흥에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군포. 예. 네, 유턴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에서는 이게 출발할 때 이게 단만큼 이게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그렇긴 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좀 어떠신가요? 아, 뭐 이거 지금 노멀이죠? 네, 그 스포츠모드 아닙니다. 와, 스포츠모드보다 더한데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스포츠모드를 놓은 것처럼 너무 그래도 야 이거 스포츠모드 넣었네. 그래서 아무튼 니로 타시는 분들은 네네. 스포츠모드 놓은 것처럼 튜닝이 된 그보다 더 잘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노멀로 네. 했을 때도 스포츠모드도 한 거 이상으로 효과가 나온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스포츠모드가 아니고 일반. 그렇죠. 하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바꿔보면은, 아. 이제, 오랜만에 제가 수입차를 많이 안 타봐서. 어이, 놀라운데요? 이게 스포츠 모드고, 이야. 네. 네. 그러니까 순정일 때 스포츠 모드는 이렇게 못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튜닝 안 된 상태는.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정도 효과가 되니까요. 이로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저만 하고 싶지만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야 다른 니로랑 만약에 만났어. 네. 지금 달리는 양반이야. 네네. 게임이 안 되고 저거 뭐지 하고 쫓아올 거란 말이죠. 네네. 지금 제가 탔는데 솔직히 이 차 오랜만에 탔습니다. 사장님 장착하시고 그냥 가시면서 느끼신 다음에 전화만 주는 네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부러 타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지금 빨리 지금 한번 밟아줘 얘가 빨리 적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일부러 지금 야 이거 니로가 야 이 니로의 힘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디젤 야 토크도 그렇고 이게 어이구.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밟아도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에 탄피 네. 전에는 타는 좀 불안함이 조금 있었는데 네네. 이게 안정을 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그만 밟으라고 막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지금 탄 R타입, D타입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고객님들이 탄 포인트, 탄피 이름이 그래서 탄 포인트고 탄피인데요 그분들이 추가 장착했을 때 효과가 업그레이드 되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유턴하시면 됩니다. 최고로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기존 네. 고객분들이 이걸 추가 장착했을 때 좋아지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 나네요. 네.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고. 장착하고 네. 대부분 이렇게 한번 안 밟아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네네. 보면. 네네.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네네. 일부러 조금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좀 더 밟은 겁니다. 엑셀레터를 깊이 안 밟고 프락셀은 아니고 이거? 프락셀 가기 전전. 예, 전전전으로 네, 정도 정도만. 조금만 싹 네, 밟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힘을 더 이상으로 네.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느껴주시는 대로 또 항상 말씀해 주시는 고객님이니까 오늘 고객님의 말씀 듣고 니로 아 이거 니로 특유의 초반금증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아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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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저 또 추가 장착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결론은 네. 여러분 한 개랑 두 개 틀립니다 진짜. 네. 네. 많이 타시고. 네네. 네. 하여튼 네. 유쾌한 또 하루가 네. 시작됐습니다. 하여튼 네. 또 멀리서 또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또 효과 보시는 거 있으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